정신체 조시베르, 아고스가 자치령의 잔당을 상대하는 사이 번데기에서 발산되는 힘이 더 많은 적을 차행성으로 불러들였다. 이제 내가 네 손에 사라질 것이다. 넌 전투를 칠 때마다 간계를 10분 발휘하며 성장했으니, 그래, 네가 바로 나의 의지와 군단의 분노를 상징한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를 다스리고 번데기를 보살펴야 한다. 전자는 존재의 부활이 다가왔으니 조만간 내 최후의 장정물이 깨어날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예친구 듀오크 장군도 어디선가 어슬렁거리고 있을지 몰라. 이번 작전이 큰 실수가 아니었기만을 바라자고.
열리고 있다. 절대로 쾌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당신의 의지에 따라 아버지, 저는 당신을 섬깁니다. 초월체에 저항하는 모든 자들에게 군단의 분노를 남기겠습니다. 잘했다, 정신 차려. 오늘 나의 위험은 적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대단해,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맞소서, 게리건, 그 놈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는 뭐야? 대담하고. 그래, 좋아. 대담하고 말해. 그래, 대담하고. 대답하고 가고 있어. 말해. 이번엔 뭐해? 가고 있어. 말해. 그래.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이번엔 뭐야? 그래 이번엔 뭐야? 말해라. 그래 좋아. 이번엔 뭐야? 장부는 아니지만 난 이제 예전과는 전혀 달라지. 당신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해. 하지만 꿈에서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날 부르고 있었어. 그랬지. 번데기 안에 있을 때 난 본능적으로 당신과 아키트러스에게 텔레파시를 보냈어. 그래서 아키트러스가 듀프를 보내 날 데려가려 한 거겠지. 하지만 그건 그때 일이야, 짐. 이제 난 저그의 일원이야. 지금 이 모습이 마음에 들어. 어떤 느낌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뭐야? 이제 날 죽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내게 위협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떠나. 그리고 다신 저그에 맞서려 하지 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